안녕하세요. 마르코입니다. 오늘은 저희 연구팀에서 오목을 줄 수 있는 육축 로봇을 만들었다고 해서 그쪽으로 가볼 예정입니다. 지금 그 모습을 보기 위해서 저희 회사 분들이 모여 있는데요. 인사 한번 하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뭐 하러 가는 거죠? 오목 이기러 왔습니다. 오목이요? 예. 오늘 로봇 누구랑 오목을 뜨죠? 로봇과 오목을 뜨는 로봇과 두는 거 사람과 두는 게 아니고 예 맞습니다. 사람이 뒤에서 이렇게 조종하면서 이렇게 두는 거 아닌가요? 아 그것도 아니고 프로그래밍이 되겠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진짜로요? 예. 그럼 며칠 만에 완성한 프로그램이라고 좀 하던가요? 한 3일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3일이요? 아닌가요? 아 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요즘 트렌드인 뭐 그 버건디 블레인가? 레드구나. 네. 버건디 레드 네. 걱정을 하고 오신 것 같은데. 아, 네. 네네. 아, 아주 기대가 됩니다. 어떤 게 기대가 되나요? 아, 조니님이 이기실지 아니면 로봇이 이기실지. 아, 조니님이 오목을 이길지 네, 네. 로봇이 이길지. 네. 그럼 한번 보러 갈까요? 네. 얘기를 하면서 보러 갈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여기 누구시죠? 저는 오목 AI의 개발자 김현준이라고 합니다. 여기 고맙습니다. 로봇 이름이 AI 알파 흥이라고 하던데 맞나요? 저는 코먼 존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에 떨어라 살덩이들 제거하라 제거하라. 아 코먼 존이 네. 애칭인가 보네요. 여기서 어떤 일을 하고 있죠? 저는 여기서 이제 로봇이랑 카메라나 여러 센서들을 이용해서 네. 다양한 이제 로봇 시스템을 만드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 이세돌과 진이가 있는데 네. 이 로봇의 이미지는 이세돌인가요? 진입니다. 아, 진이가 네. 이 로봇인가요? 네네. 이세돌과 두겠다 이런 뜻입니다. 네, 맞습니다. 아, 근데 이세돌은 오목을 못 든다 그러던데. 아, 그럼 바꾸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혼자 이걸 얼마 동안의 기간 동안? 기간은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일주일 정도?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인턴분들이 이제 알고리즘에 대해서 약간 자료조사를 열심히 해주시고, 그래서 쉽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주일 만에? 네. 그럼 이 영상을 보고 혹시 이런 뭐라 그럴까 AI 쪽에 로봇 관련 업종에서 이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온다. 아 네. 불러가 주시죠. 그러면 여기 시연을 도와주실 조니. 아. 네. 조니가 그럼 한번 드는 거를 한번 보시죠. 처음이니까 어떻게... 너무 강하게 드시는 말이죠. 제가 먼저 시작하면 되는 건가요? 항상 제일 대각선으로 두게 되어있나요? 드시죠. 아, 지금 오목이죠? 가득이 아닙니다. 아, 네. 좀 빠르게 둬도 되는 건가요? 아, 그럼요. 저기 갔으나 봐요. 쟤는 생각하고 있으니까 빨리 생각하면 되죠. 뭐. 아, 그 생각을 좀 빨리 하네요. 사람보단? 네. 근데 지금 현재는 돌이 좀 많아지면 생각 시간이 좀 길어지는 점이 있습니다. 네. 오. 수비도 할 줄 아네요. 네. 잘하는데요? 허락허락하진 않습니다. 오늘 오목 처음 드는 건가요? 아, 예, 처음입니다. 이거 뒤에서 사람이 조종하는 거 아니죠? 입으로 젖을 필요는 없어요. 아, 네. 네. 차별 인정 안 하네요, 근데 계속. 어떻게 해야 되지? 어디가 삼삼이죠? 네, 여기. 아. 한번 해보세요. 아, 일단은 뭐 해보겠습니다. 네. 아, 이제 승패가 남은가 보네요. 아, 맞아요? 지금 약간. 네. 네. 돌을 던졌네요. 지지. 아, 지지. 아, 이거 되게 센스 있네요. 돌을 던지는 이 모습. 야. 어땠나요? 이쪽, 저희 조니가 할 말이 있다고 해서. 생각보다 잘 두네요. 생각보다. 생각을 어떻게 했길래? 아, 저는 이제 양쪽을 막을 때, 분명히 뭐 유리한 거를 이렇게 그 정도까지 계산을 할까 했는데, 계산을 하네요. 잘. 그러니까 뭔가 프로그래밍적으로 좀 놀랐다는 거죠. 뭔가 바드가를 집거나 이렇게 카메라로 판독하는 그런 거에는 좀 익숙한가요? 사실 이거 집는 거 처음 봤는데 생각보다 정확한 위치에 딱딱 두는 것도 좀 신기하네요. 알겠습니다. 개발자랑 한번 인터뷰를 좀 해볼까요? 네.
이제 한번 시연을 했는데 네. 불만족스러운 부분도 있고 네. 만족스러운 부분도 있을 텐데 네. 뭔가 앞으로 더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어떤 건가요? 아, 우선 만족스러운 부분은 이제 짚고 놓는 부분이 이제 잘 짚혀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완성을 한 것 같고 그렇군요. 약간 알고리즘을 업그레이드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네네 맞습니다. 그럼 일주일의 시간을 더 드릴 테니까 그때는 네. 저 메인 로비에서 네. 불특정 다수와 함께 대결을 펼쳐볼까요? 그때는 승률을 거의 한 90%로 잡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승률을 90%? 네네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 솔로 천국이라고 하셨는데 네. 솔로들의 입장에서 저 오목 로봇을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던가요? 아 정말 혼자서 할 수 있는 아주 재밌는 놀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얼마 정도 되셨죠? 저는 4년 정도 됐습니다. 솔로인지? 네. 아, 이해합니다. 저 완성되면 꼭 잘 활용하시기 아 바랄까요? 정말 잘 활용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같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는데 어떤가요? 아날로그 플러스 회사 분위기는? 아 정말 생각 이상으로 정말 자유롭고 웃음이 많은 회사인 것 같습니다. 생각은 어떻게? 아무래도 회사이다 보니까 되게 네. 좀 많이 엄격하고 딱딱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정말 편안한 분위기에서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시청자분들한테 이렇게 뭔가 한 말씀 드린다면. 아날로그 플러스 정말 좋은 회사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네,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네. 이상 그럼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다음 주에.